사장님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. 사장님 뭐 아무것도 모르. 사장님 차니까. 어떡하냐. 은지야. 네네네. 언제까지 정신 안 차리고 이렇게 할 거야? 너 왜 문명 관리 안 하고 어제도 보컬 트레이닝 있다고 했는데 왜 안 왔어? 아 저 갔었어요. 대표님 가시고 나서 다시 갔었어요. 두수장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이거 당장 파악 제대로 하는 거야?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막 말 듣고 하고 그래? 처음에 봤을 때 은지 안 그랬는데. 왜요? 저희 저 커뮤니케이션 잘하자고 뭐 실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말씀 드리는 거죠. 두수장 예. 요즘 몸매가. 저요? 네가 많이 걸리네. 아니 저 궁금해서 시동 갔어. 너 저 야 너 저 더 먹어야 애들 더 줄 거 아니야? 조실장 정산해 조산해 조산해. 정산해 주라 했잖아. 제가 내일까지 정산을 해서 제가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. 조실장 예. 소화해서 나왔으면 다시 좀 고구마 치즈 돈까스 하나 선물로 뿌리고 죄송합니다. 그냥 금술이 되게 좋으신 거면 넷째를 넷째는 좀 어떨까요? 뭐 이렇게 애기들 대단하시네요. 괜찮으세요? 저희 둘째도 힘든데. 야. 아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넷째를 지금은 일단 계획이 없는데 예. 그 만일을 대비해서 제가 어떤 좀 나락으로 떨어진다거나 왜냐면 애기가 하나 태어날 때마다 좋은 일들이 하나씩 생기는 거. 큰 아들 딱 낳자마자 바로 범죄와 전쟁 오디션을 하고. 둘째 아들 태어나자마자 응답하라 1994 터지면서 그때 광고 엄청나게 했었고 그리고 또 좀 한 2년 동안 그렇게 또 작품 하다가 셋째 낳고 응팔이 또 잘 되면서 이게 보기 되고 넷째 나면 또 생기면 그냥 나 그러니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. 네가 만약에 작품이 잘 안 되거나 작품이 뚝 끊기거나 넷째를 가져라. 그래서 다둥이 아빠 되겠네. 진짜 다둥이 아빠 되겠네. 아 이게 아 누구야? 애기. 아 막내 손자네. 우리 셋째 딸입니다. 딸입니다. 너무 바리. 바리. 예 밖에 나가면 어 아들만 셋이세요? 막 이런 말은 있는데. 아 저때야 뭐. 예. 딸입니다. 아니 범죄의 전쟁 봤을 때 성균 씨는 최민식 씨한테 혼났어요? 예? 제가 지각했어요. 얼마나 혼날만 했네. 혼날만 했네. 네. 선배님께서 워낙 또 현장에 일찍 나오기 유명하세요. 아침을 밥차로 항상 드시고 현장을 또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또 너 현장에 일찍 다녀라. 그날 따라 늦었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선배님 뺨을 때리는 장면을 찍는 날이었어요. 아, 최희 씨가 많이 취한 날이군요. 네. 네. 나 진짜 기억나. 어떻게 때렸겠다. 긴장이 막 이제 다 레디 액션 하면은 때려야 되는데 이게 손이 저도 모르게 얼굴을 비켜가는 거예요. 무술 감독님께서는 안 때려도 된다. 여기 이 각도에서 이게 받으면은 때리는 것처럼 보인다는데 선배님 또 항상 리얼로 액션 씬 같은 거는 진짜 이게 마음은 이게 리얼인데 안 닿는 거예요. 계속 진짜로 하라고 격려를 해주셔가지고 진짜 이렇게 그래서 오케이가 NG를 몇 번이나 했어요 따기를. 한 네다섯 테이크 가능. 그러니까 미안하겠다. KBS